조정이 올 때도 좋다면서 전혀 오지 않고 FMC 때마다 이제는 테이퍼링 하면은 빠질 거야 기회를 줄 거야지만 기회를 주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미국 시장. 오늘 FMC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오늘 하이처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FMC 뭐 이번에 테이퍼링 발표하면 뭐 미국 시장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갈 길 가고 있습니다. FOMC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예, 뭐 오늘 하루 종일 많이들 뭐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앞서 시간에도 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던 날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매파적이었다. 9월 달 FOMC 결과가 매파적이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그 후에 사실은 미국 시장도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어떤 상황인데 오늘 뭐 총평을 내리면 9월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비둘기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갑자기 또 비둘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3분기 성장률 자체가 뭐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것들이 사실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 3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좀 좋을 거로 봤는데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감을 하고 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이 조금은 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물론 그게 맞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뭐 테이퍼링 속도와 관련 당초 뭐 일부에서는 뭐 월간 150억 달러씩 줄이는 게 아니라 뭐 한 200억 달러씩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우려 자체를 일단은 좀 불식시켜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게 내년 뭐 7월까지 기계적으로 사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두 달치만 좀 이제 말을 하고 내년 1월 FOMC 가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점검을 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정책 수단 자체를 계속 좀 유연하게 갖고 가겠다는 어떤 보관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지금 예측 조금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라고 하면 또 미국 경기 자체가 다시 또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대비책 뭐 이러한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한 2개월 정도를만 좀 단기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맞을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파월 의장이 내년 2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것도 이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연임이 될지 아니면 신임 연임 뭐 새로운 사람이 올지는 사실 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새로운 사람이 올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을 또 한번 이제 어떤 판단을 좀 맡기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은 이 테이퍼링 속도라든지 또 기간 자체를 좀 짧게 갖고 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유연성을 사실 좀 부여한 것 자체가 시장이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가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될 거로 이제 봤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 자체를 파월 의장이 참 잘했다라고 사실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틀렸죠. 미 연준 자체도 이게 물가가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히 더 지금 가고 있고 또 이 흐름 자체가 언제 사실은 이 우리가 공급망 차질 뭐 이 병목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누구도 사실 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뭐 금리라는 부분 자체를 그러면 서둘러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에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아직은 뭐 일시적이라는 어떤 기존 관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그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다들 아는 이 병목 현상, 뭐 공급망 차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금리 인상, 물가가 올라가도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시각으로 사실은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 9월달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 금리를 한 두 번 정도 올릴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번에 파월 의장의 어떤 그러한 뭐 FOMC 성명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내년에 뭐 테이퍼링이 뭐 설사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 하더라도 금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올리지도 않을 거고 두 차례 자체도 사실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오늘 FOMC 회의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금융시장이 조금 환호한 어떤 그러한 배경이 아닌가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2월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나는 2월 이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2월까지는 요만큼 줄일 건데
2월 이후에는 그때 상황 봐서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시장은 파월 의장이 2월 이후에 연임 한다고 보나요? 좀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일단 연임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앨런 의장도 뭐 파월 의장이 사실 좀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해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자체가 사실은 이제 커 보이질 않는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대 하는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조금 이제 뭐 이렇게 교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일부 얘기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 테이퍼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어떻게 될지 다시 이제 또 고민을 네.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항상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서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항상 신임 그 연준 의장이 나오면 뭔가 길들이기 같은 어떤 그러한 좀 발작을 좀 일으켰던 사례들이 가격이 좀 아래로 내려가면서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러한 것들에 뭐 그게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신뢰성 자체 뭐 이러한 예. 것들을 뭐 트집 잡으면서 항상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경우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최근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의 그 뭐 지지도도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뭐 여러 정책적인 어떠한 그 추진력도 사실은 약화된 것에다가 만약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를 결국 또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IB들이 이제 불구누로 진다라고 하면 또 주식시장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또 자칫 조금 미국 금융시장이 좀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잠재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워낙 지금 힘든 상황들이니까 네. 굳이 그러한 선택을 할지는 사실은 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만약에 교체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좀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아무래도 누가 될지가 뭐 사실은 또 차기에 대한 어떤 인물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분명히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뭐 그동안의 어떠한 그 정책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네. 어떤 그러한 정책을 꾸준히 좀 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차기 의장도 뭐 크게 변화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분이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금리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다소는 좀 매파적인 사람이 만약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뭐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전에 또 의원님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임 연준 의장이 들어서면 예, 예.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하면서 특히 예. 아래쪽으로 크게 반응하면서 예. 말 조심해라 너가 한마디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좀 이렇게 시장에 시간적으로 대라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왔었죠 과거에. 그렇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처음에 이제 취임을 할 당시에도 뭐 말을 조금 이제 그건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어떤 뭐 정치 뭐 여의도 뭐 언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금융시장에도 약간은 좀 그런 어떤 전달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시장이 조금 바라는 이제 형태가 있고 또 아닌 형태가 있어서 처음 파월 의장이 사실은 됐을 때 시장이 그래서 조금 약간은 뭐 긴 기간은 아니긴 하지만 다소 네. 조금 변동성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 입장에서 이제 시장에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정제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후에 좀 나타난 상황들이었죠. 네, 지금은 뭐 파월 의장은 시장이 되게 예. 굉장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이번에 FOMC 회의 기록에 나온 말을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가 높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좀 일시적인 것 같다. 뭐 공급망 이슈 이런 특정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면 지나가겠는데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급하게 하진 않고 한 2월달까지 보고 뭐 공급망 이슈 좀 잦아들고 하면은 조금 천천히 테이퍼링을 하고 뭐 금리 인상도 좀 늦춰가면서 하겠다. 이제 이게 우리한테 준 시그널 같거든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망과 관련돼서 당초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이러한 공급망 차질 자체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네, 또, 예, 또 우리가 예. 또 이렇게 병목 현상이라는 게 사실 또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급 쇼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차 오일 쇼크처럼 뭔가 공급이 갑자기 안 돼서 이렇게 뭐 충격이 오는 이러한 것들은 경험을 했지만 지금 상황은 뭐 공급 자체가 뭐가 갑자기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물류 차질이라든지 네. 또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잘 복귀를 안 하고 또 뭐 조기 요새는 그 팬데믹 때문에 베이비부머 세들이 이제 조기 은퇴를 많이 네. 하는 이러한 예. 예. 하면서 노동시장은 이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의외의 사항들이 사실은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자체가
이제 경기도 사실은 일정 부분 부담을 주고 있고 사실은 물가 압력에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주면서 사실은 뭐 미국은 뭐 그럼에도 사실은 상당히 견조한 부분이지만 결국 우리들 포함한 이머징 쪽은 상당히 조금 힘든 이러한 특히 이제 인프레 쪽에는 당연히 이머징 쪽이 좀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조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의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또 이제 특히 그 병목 현상 중에 이제 특히 심한 것이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예. 미국 지금 3분기 성장률이 사실 그렇게 급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판매가 결국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축이 되면서 또 생산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판매가 안 됐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장기화된다. 또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 자체, 그러니까 일자리로 복귀를 자꾸만 뭐 안 하고 자꾸만 좀 어떻게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어떤 이런 심리가 계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 인프레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잘 진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뭐 2분기 정도는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나리오가 깨졌을 경우에는 다소 조금 이제 좀 불안이 사실은 또 증폭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병목 현상, 이러한 완화 부분은 당분간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얼마 전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좀 아이디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세니까. 중국산 물품에 좀 관세를 좀 내려서 좀 더 고율 관세지 않습니까? 상호 관세를 내리면 물건 가격이 좀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은 미국 지금 물가가 높은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 예. 관세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미중 지금 갈등도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어떤 고위급 회담에서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던 건지 예. 저희가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연말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났지만 연말까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에서 화상회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잠정적인 합의를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진짜 이러한 그 고율 관세에 대해서 좀 뭐 완화적인 어떤 미국의 입장을 좀 내놓 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미국보다도 우리가 제일 반가워할 뉴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 우리가 제일 반가운 뉴스.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네. 완화가 된다라고 이제 시장은 인식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러면 최근에 뭐 중국 경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최소한 하나의 걱정거리는 좀 떨어버리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 글로벌 자금 자체가 떨어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또 일정 부분 또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이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공급망 차질도 완화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중 갈등마저도 이제 완화가 되는 어떤 이러한 시그널로 사실 그걸 읽힌다라고 하면 뭐 미국도 사실은 물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에 상당히 조금 큰 호재가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항목종을 보게 되면 최근에 가장 조금 눈에 띄는 게 그 내구재 관련 그 물가 지수 증가율이 아니라 지수 자체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의 물가 압력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으로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내구재 가격이 기술 혁신으로 해서 계속 떨어진다. 네. 뭐 컴퓨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기의 물가 안정을 상당히 기여를 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2018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코로나 문제 뭐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들 이게 아무래도 적어도 고율 관세가 일정 부분은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인하를 좀 해줬으면 하는 좀 생각이 예. 좀 저 개인적으로 좀 굴뚝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고율 관세를 인하한다 그러면 코스피에는 좀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아 예, 저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안 그래도 미국 시장만 달리고 코스피는 3천에서 예. 뭐 껌딱지를 붙여놨는지 아래로만 가고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중국 리스크가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 사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그림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햇빛이 사실 비치지 않는 네. 그러한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 그림자를 최소한 그래도 얇게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자체가 조금은 좀 완화되는
이 시그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최근에 뭐 지지율 하락 때문에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도 뭐 텃밭에서도 예, 선거도 졌더라고요. 예, 텃밭에 그것도 더구나 텃밭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버지니아주에서 이번에 당선될 때 10%포인트 정도 트럼프를 앞서서 이긴 주거든요. 거기를 내줬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상당 부분 이제 조금 타격일 거고, 특히 이제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 민주당이 조금 빨간 불이 켜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뭐가 좀 강력한 뭐가 필요한가, 그게 이제 네. 인프라 투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미중 무역 갈등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어떤 선택의 대안들을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가능성은 아직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그 관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는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미국이죠. 미국 민주당이 뭐 블루웨이브 상원 네. 하원 대통령까지 다 석권했다고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참 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예, 반대로 또 빨간 예, 물결이 예, 또 예. 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위원님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추가적으로 국채를 사주고 있는 뭐 수십조 150억 달러면 거의 한 달에 17조씩 줄여나가서 뭐 거의 100조 이상을 지금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줄인다고 해도 시장은 뭐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뭐 한 번 정도 한다 그래도 지금 분위기로는 또 시장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테이퍼링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설사 테이퍼링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양적 완화를 완전히 종료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크게 큰 문제가 조금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자금이 흘러가는 데가 다 미국입니다. 아, 뭐 네, 요즘에 저, 뭐, 저희는 뭐 저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 해외 투자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신인가 정부 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뭐 쌍둥이 적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자금이 해외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가 안 되는 부분 자체는 그 자금이 예.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뭐 제조업 쪽으로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또 채권도 금리가 워낙 뭐 양호하니까 뭐 채권 예. 가격이야 조금 변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달러 약세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 달러의 예. 어떤 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달러가 강세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구도화에서 뭐 양쪽 하나 좀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덜 푼다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자금들 자체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충격은 사실은 조금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여하튼 성장에 대한 그 중요한 동력을 결국은 이제 뭐랄까요 주도권을 잡았 뭐 이미 잡은 거지만 잡은 어떤 이러한 상황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게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오는 또 뭐 이건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게 제가 3분기 성장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미국의 그 투자 중에서 저희가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자체가 정기비 연율에서 그 3분기에 한 12%인가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분기 연속해서 두 자릿대 증가율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제 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의 어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인 상황들이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사실은 위기를 상당 부분 극복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성장의 어떤 주된 동력을 분명히 확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자금의 흐름 면도 그렇고 뭐 성장의 모멘텀 측면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당분간은 조금 뭐 여러 면에서 우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좀 최근에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자칫하면은 미국 성장률이 중국 성장률을 앞서갈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까지도 사실은 좀 아, 그거 진짜 한 20년 만의 일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저희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중국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내년은 미국 성장률 한 4% 정도 이제 정도 내외로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이 4%도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고 4% 뭐 초반 나오면 이게 역전이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결국 미국 경기의 힘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최근에 어떤 주식 시장 상승이
상당 부분 그렇게 보면 좀 명분도 그러니까 뭐 분명히 어떤 근거도 네.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과거 한 1, 2년 전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주식하는 분들의 숫자가 뭐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글로벌도 뭐 다들 마음은 비슷하겠죠. 자국 주식 안 올라가고 미국 시장만 이렇게. 최근에 예.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독일 올제가 나오다 보니까 독일도 사상 최고 치더라고요. 야, 예. 그러니까 유럽 또 사실은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선진국 주도로 사실은 시장 주식시장 보게 되면 이제 흘러가는 이러한 구도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 뭐 많이들 얘기하는 뭐 이러한 뭐 빅테크와 관련 디지털 경제도 있긴 하지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와를 주도하는 게 거의 지금 미국이나 EU 특히 EU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사실 그동안 EU를 저희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 관점에서 사실 바라보지를 않았던 모해한 유럽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성장률도 다 낮아왔고 예, 그래서 저희 아직도 뭐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데가 사실은 EU라고 보면 그쪽에서 새롭게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엿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마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이동 제한 완화도 하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 자체도 유럽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머징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어떤 투자 모멘텀 자체를 확보를 했다. 만들고 있다. 네, 만들고 있다. 라는 예.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대한민국의 마음은 선진국인데 꼭 이럴 때 또 선진국에 안끼더라고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중국에 좀 영향을 한번 그림자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중국도 요즘에 지수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들이.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또 내년에 시진핑 뭐 주석 3연임 문제도 있고 그럼 경제를 좀 붐업시키기 위해서 좀 뭔가 완화적인 스탠스, 뭐 금리를 내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정부 정책으로 돈을 좀 푼다든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게 나올 또 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있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 완화 정책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해주면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중국이 안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결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당연히 또 부동산에 뭐 이런 또 자금이 가겠죠. 예, 지금 가까스로 잡았는데. 예, 지금 가까스로 지금 뭐 자꾸 또 헝다 문제도 사실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뭔가 이제 이번 참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인 상황에서 금리라든지 유동성을 풀어서 사실은 지금 뭔가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앞뒤가 사실은 좀 안 맞는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정책을 사실 피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금리라든지 이러한 지지율의 인하가 좀 힘든 부분 자체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실은 정책을 그러니까 그 뭘까 아젠다로 내놓은 게 사실은 부채 축소입니다. 네, 그 부채 축소가 잘 이루어다가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갔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뭐 부채를 다시 일으키는 정책으로 회귀한다? 이거는 시진핑의 어떤 그러한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피기가 어렵고 또 여하튼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긴축으로 돌아서는데 만약 중국이 금리라는 인하를 해서 뭔가 또 뭐 지난 2015년과 같이 뭐 자국이 빠져나가고 외환시장에 조금 큰 변동이 있었을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큰 적이 올 수도 있어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중국이 이제 재정정책, 경기 부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인프라, 뭐 도로 깔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워낙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근데 뭐 앞서도 이제 시간에 나왔는데 그 돌파구 자체가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투자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마치 유럽처럼. 예. 그래서 마침 어제 그 150기 원자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명분상으로도 이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화석 연료에서 원자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어떤 이러한 명분도 분명히 있고 또 경기를 좀 부양하기 필요성도 충분히 거기는 이제 뭐 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건 상당 부분 이제 재정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돌파구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5년간 150기 얘기를 하는데 비용 자체가 지금 얘기되는 거는 최대한 4,400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4,400억 달러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중국 GDP가 한 17조 조금 안 되는 상황들이니까 좀 명목으로 봤을 때 GDP가 한 2.6% 정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15년, 뭐 한 12년, 13년 걸리는 분들이긴 하지만 예.
여하튼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중국 경기가 뭔가 좀 돌아설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이제 다음 주 중국이 6중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죠. 뭐 시진핑을 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대열에 올리기 위한 어떠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현실화됐다라는 얘기 자체는 집권 상기는 이제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끝났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경제 챙기기 나서야겠죠. 아무리 뭐 자기 정치가 중요한다 하더라도 인민이 결국 힘들다고 하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다음 주 6중전회가 끝나고 어떤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큰 틀이 마련이 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어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어떤 투자라든지 또 앞서 그 미중 간의 그러한 조금 좀 긍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중국이 그나마 거기서 조금은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연말까지 여러 가지 조금 사항들은 중국이 조금 좀 중요한 분수령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전 뭐 15년이지만 150기 이상 늘린다는 뉴스가 어떻게 보면은 또 친환경 에너지 투자 그쵸, 쪽으로 예, 갈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지금 그레스코에서 뭐 개최되는 그 이산화탄소 관련된 그 회의에서 지금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선진국은 2030년대까지 석탄 발전 다 중단하겠다고 했고 2030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이머징은 2040년까지 다 중단을 하겠다. 물론 거기 미국하고 중국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사실 조금 재밌는데 중국이 없나요? 예, 미국하고 중국은 좀 이제 거기에 합의는 안 했는데 여하튼 지금 전 세계가 여하튼 화석 연료를 어떻게든지 줄이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고 이러한 그 그린 경제 또 탄소 중립 경제로서의 어떤 그 전환 자체를 상당 부분 서두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저희 뭐 디지털 경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조금은 세계 경기 자체의 어떤 성장에 있어 중요한 투자 사이클이 새롭게 네. 부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반가운 뉴스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사실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테이퍼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를 상당 부분 우려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줄 수 있는 힘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 정책을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했고 또 중국도 마저도 그러한 그 말씀드린 그런 원전과 관련된 탄소 중립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고 EU도 거기에까지 동참을 한다라고 하면 모처럼 좀 투자와 관련돼서 좀 좋은 그림들이 투자 사이클 예, 그려질 예.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어떤 저희가 어떤 유동성 축소 국면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리스크가 조금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참 그 주식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연초로 돌아가 보면은 미국 시장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하반기 조금 밀릴 것 같고 중국 시장은 반대로 시진핑 주석의 3연휴이 있으니까 증시를 좀 올리지 않겠냐 조금 이렇게 부양책을 써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연초와는 완전히 또 반대로 가버렸어요. 지금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된 게 사실 코로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선진국은 뭐 백신도 사실은 좀 일찍 맞고 물론 이제 재유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공급망 차질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실제 뭐 물가 이러한 쪽에 좀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뭐 제조업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뭐 미국의 대표적인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흔들리지 않은 상황들이고 반면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하튼 그러한 공급망 차질 또 물류 비용 상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제조업 경기 자체가 여하튼 조금 뭐 3분기지만 흔들렸다. 네. 라는 부분 자체는 또 중국이 이 코로나 방역에 너무 철저하게 뭐 어저께 뭐 디즈니랜드에 뭐 한 사람 걸린 것 때문에 3만 명이 나오지 못했다 네.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저희가 조금 예상치 못한 이러한 결과들을 조금 비치지 않았나 거기에 뭐 정치적인 리스크는 사실 예, 항상 예. 깔려 있는 부분들 알겠어요 코로나라는 네. 변수가 또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처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FOMC의 결과 뭐 다들 들으셨죠? 그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어제 나스닥이 1% 이상 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 강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남자, 미국 시장에 미친 바로 그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3부, 아 미국 시장 어디까지 갈지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